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언하면 손맛, 골프채를 고를 때도 아이언 손맛을 먼저 고려하고 고릅니다. 근데 손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 느껴져. 그래서 왜 손맛이 안 느껴지느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임팩트 시에 손이 접히는 이유 때문에. 자, 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손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식의 임팩트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아, 이 손맛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을 눌러칠 때, 자, 공이 맞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 맞을 때 우리는 손맛이 짜릿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미지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비싼 아이언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깔끔한 손맛을 위한 방법을 오늘 제시를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작은 스윙을 치는 겁니다. 제가 도구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 도구 끝에 쇠사슬 아래에 공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공이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 흔들어 볼게요. 좌우로 흔들면, 자, 상대적으로 공이 몸이 회전될 때 뒤따라오는 이런 이미지들로 구현이 돼요. 여기 매달려 있는 공이 몸이 회전돼서 따라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된 공이 다시 여기 있고 싶어 하는데 몸이 회전돼서 따라오는 이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스윙의 이미지면 클럽을 들고 하면 헤드는 여기 있는데 클럽을 여기다 두고 몸이 회전이 돼요. 클럽은 계속 두고 몸이 회전이 되면 몸이 열리면서 클럽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헤드 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작은 스윙을 할 때도 이 손의 모션은 비슷하게 만드는데 헤드 끝의 힘 쓰임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 끝의 느낌이 최대한 뒤쪽에 있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그립 핸들의 위치입니다. 작은 스윙을 칠 때도 이 그립 핸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그립 핸들이 올라가게 되면 손은 반드시 감기게 됩니다. 그립 핸들이 올라가면서 감기지 않으면 이런 샷이 나와요. 여기도 맞을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 있었네. 그래서 이 그립 핸들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감아줘야 돼요. 자, 올라가면 감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스윙을 연습을 할 때도 헤드 끝은 계속 지연되면서, 계속 여기 있고 싶어 하면서 헤드 끝의 움직임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뒤에 있는 느낌, 이렇게 빠질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손은 낮게, 안으로 낮게 빠질 겁니다. 이런 이미지로. 그럼 헤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뒤따라오는데 손은 안쪽으로 낮게. 이런 손의 이미지를 순전히 몸통이 내리고 올 겁니다. 몸통이.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연습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볼이 압착되는 느낌이 납니다. 작은 스윙에서 짜릿하게 압착이 느껴지면 조금 더 큰 스윙으로 치는 겁니다. 조금 더 큰 스윙으로 칠 때도 클럽이 여기 있는데 몸으로 데리고 오는 느낌. 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손이 안쪽으로 빠질 때 클럽 헤드가 같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로프트를 디로프트 시키는 이런 이미지의 임팩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안쪽으로 빠질 때 클럽 헤드는 계속 지연이 되고 우리의 이미지는 헤드가 계속 늦어지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이미지로. 그러면 우리가 그립을 왼손을 뒤에 잡고 오른손을 앞에 잡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손이 안쪽으로 빠지면서 올라올 거예요. 딱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로. 손은 안쪽으로 빠져도 헤드는 올라오게. 이런 이미지로. 저한테 배우시는 한 고객님이 이거 꼭 아이스하키 하는 느낌인데? 라고 표현도 하셨어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샷이 구현이 되는지 봐보세요. 자, 이런 이미지의 샷이 됩니다. 그러면 제 오른손을 보면 계속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오른손이. 자, 이렇게. 자, 이런 이미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른손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오른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의 이미지엔 클럽 헤드가 늦어지면서 클럽을 뒤따라오게 만들었고 몸이 계속 열리면서 클럽을 데리고 왔어요. 계속 그런 느낌으로 빠져나가니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프 스윙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볼 압착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프 스윙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볼 압착이 되고 공이 세게 눌려 맞는 느낌들이 나요. 자, 그러면 이 느낌들을 토대로 풀스윙을 넘어가는 겁니다. 풀스윙도 다르지 않겠죠? 같은 느낌으로 풀스윙이 넘어갈 거예요. 나의 느낌은 클럽은 여기 있는데 몸이 회전되면서 클럽을 계속 데리고 오고 그 느낌을 끝까지 살려서 공을 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이 얼마나 쫀득하게 맞냐면, 자, 이렇게 촥 하면서 기가 막힌 손맛이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현역으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스윙에서 내가 공을 찌그러뜨리는, 압착을 시키는 이런 연습하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연습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어야 하고 어느 스윙의 크기에서도 공을 쫀득하게, 공을 찌그러뜨리면서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아이언을 아주 찹쌀떡처럼 쫀득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프로골퍼 조진영이었습니다.